오늘은 일본 면 요리의 깊은 맛을 내는 이치방다시와 니방다시 완벽 가이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면 요리의 깊은 풍미를 맛보고 싶다면 이치방다시와 니방다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바, 우동, 라멘 등 다양한 일본 면 요리의 기본이 되는 육수, 두 국물 요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왜 일본 요리에서는 이두 가지 육수를 사용하는지 이번 글에서 알아보고 이치방다시 레시피와 특징, 활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치방다시, 이치방은 첫 번째라는 뜻으로 다시마와 가쓰오부시에서 처음 우려낸 육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방은 두 번째라는 뜻이며 첫 번째 육수에 사용한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를 그대로 재활용해 다시 끓여 만들게 됩니다. 이치방다시 다시마의 감칠맛과 가쓰오부시의 깊은 풍미가 조화를 이루어 맑고 깔끔한 맛을 냅니다. 섬세한 맛을 살려야 하는 요리에 사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니방다시, 이치방다시를 우려낸 후 남은 재료를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감칠맛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료의 모든 맛을 뽑아내었기 때문에 묵직한 맛입니다. 이러한 이치방다시와 니방다시는 다양한 일본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특히 소바 쯔유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소바집에서 카케소바용으로 만든 국물을 아마지루라고 부르는데, 이 아마지루에는 이치방다시를 사용하고 카에시라는 양념장과 약 90:1의 비율로 섞어 만듭니다. 카에시는 간장, 미림, 설탕을 숙성시켜 만든 양념장으로 깊은 풍미를 더해줍니다. 한편 자루소바나 모리소바에 사용되는 쯔유는 카라지루라고 불리며 육수와 카에시를 약 30:1 비율로 섞어 만듭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집에서 간편하게 만드는 이치방다시 레시피. 재료: 가쓰오부시 20지, 육수용 다시마 10지, 물 1kg. 만드는 방법: 준비된 냄비에 다시마와 물을 넣고 30분 이상 놔둔다. 냄비를 80까지 끓인다. 불을 끄고 다시마를 꺼낸다. 이를 다시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가쓰오부시를 넣고 3분 우려낸다. 키친페이퍼나 면포에 걸러 육수를 완성한다. 이치방다시, 소바나 우동 등 일본 면 요리와 계란찜 등의 추천입니다. 오스이모노 맑은 국물에 사용하여 섬세한 맛을 잘 살릴 수 있고 고급집 요리나 다양한 소스의 베이스로 사용됩니다. 니반다시, 이치방다시보다는 탁하고 잔미도 끌어내었기 때문에 맛이 강한 미소시루, 양념이 많이 사용되는 니모노 조림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물이 항시 필요한 식당에서 첫 번째 국물을 뽑은 재료들을 다시 활용해서 더 많은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맑은 국물이 특징인 이치방다시는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비주얼이기 때문에 특히 육수를 마시는 일본 면 요리에 사용하였습니다. 반대로 니방다시는 국물색이 탁해 자연스럽게 된장이나 찌개 요리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치방다시와 니방다시는 단순한 육수를 넘어 일본 요리 문화까지 엿볼 수 있는 국물 요리입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이치방다시와 니방다시로 소바, 우동, 국수 요리는 물론 다양한 일본 가정식을 즐겨보세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감칠맛을 최대치로 끌어내어 만들기 때문에 소바집의 실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더위에 차가운 것만 드셨다면 오늘 저녁은 은은한 호박색의 따뜻한 국물에 메밀면 카케소바 어떠세요? 집에서 직접 만든 이치방다시로 즐기는 카케소바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깊은 풍미를 가득 담은 이치방다시와 니방다시로 일본 가정식을 느껴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